자, 이번 시간에는 기나 또는 이 호흡 쪽으로 할때 특히 경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말하는 겁니다. 이쪽에 대한 어떤 저 경험치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거 뭐 그런 게 있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마라는 것은 있습니다. 마는 저는 세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이 기운적인 것과 이게 다르기 때문에 이건 세력입니다. 한 가지 예만 간단하게 들겠습니다. 이쪽 사무실 이사 오기 전이니까 잠깐만요. 한 4, 5년 전입니다. 불교 대학 다니는 이제 저 학생, 여학생이 울면서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그런데, 뭐 본인이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차려야 돼. 좀 사이비 종교 쪽으로 저 빠져가지고, 이제 그런 상태였어요. 나이가 저 이제 20대 초반이고 막 울면서 저한테 살려달라 하니까 내가 지금 같으면 막 인간 안될것 같으면 저이 잘라버리는데 그때는 그냥 오는 사람 뭐저 막지 않으니까 그 오너라 했어. 오너라 해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준비해가는 과정에 서울에 제가 저 일을 보러 가는데 이제 길게 얘기하지 않고 간단하게 영등포에서 제가 서울의 영등포 여기 있죠 지하철을 탔습니다. 타서 자리에 앉았어요. 앉아서 저는 저 사람 많은데 가면은 그냥 눈 감고 이렇게 그냥 있습니다. 앉아서 있는데 누가 앞에서 막 뛰어다녀. 그냥 이렇게 보니까 이제 영무원 같아. 뭐 영무원들이 막 뛰어다니는 거야. 막 저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그 무슨 일이지 했는데 가다가 전철이 떨컹하고 섰어. 서가지고 나한테 막 뛰어다녀. 그건 내가 뭐, 열차가 고장이 났네 했는데. 남자 한 명이 거기에 지하철에 투신을 해가지고 자살을 했어요. 그 사람들이 다들 그 쳐다본다고 막 가는데, 혼자 앉아가 저는 이 생각했거든. 아, 내가 잘났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 하니까 네가 나를 못 치니까 엄은 사람 죽이는구나. 이런 말이 나왔어. 근데 많은 세력이기 때문에 그 세력 가까이 하면은 그 마에 휘둘립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그렇잖아요. 그 공부 열심히 하고 모범생들 옆에 이렇게 짝지를 하면 나도 모르게 공부를 하게 되잖아. 맹모 삼천지교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처럼 학교 다니면서 이제 주먹 쓰고, 기질이 이렇다 보니 이 팔자가 이제 기구해지는 거예요. 또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니까 자끌리죠. 자, 그래서 말을 경계해야 됩니다. 말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좀 삿된 기운을 먼저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삿된 기운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삿된 방법론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마에 휘둘리고 싶다. 내가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경험해. 경험하는데, 그 뒤에는 나는, 내가 하라 안 했으니까. 자, 그러면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거꾸로 하면 돼요. 자, 삿된 방법론을 따릅니다. 그러면 삿된 기가 침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세력화가 된 곳에 내가 머물게 되면은 마에 휘둘립니다. 자, 가르쳐 드렸으니까 그쪽으로 가서 할 사람들은 하세요. 근데 사실 저이 사회가 답변 이또 안전문자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그죠? 이 마스크 쓰고 2년째인데.
자, 그래서 마가 들렸다 하는 것은 이 세력이다. 세력. 그러니까 좀 멀리 해라. 멀리.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수련할 때또 이런 게 있네요. 제가 저 이제 몇 군데 저 책을 이렇게 그냥 가져다가 어떤 얘기들 하는지 이렇게 제가 보거든. 뭐 참고하기도 하죠. 내가 뭐 머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도 아니고. 근데 주화인마라는 얘기들을 해요. 자, 주화, 화가 화적인 기운이, 화는 불 아닙니까? 그불 기운이 주 달린다, 내달린다. 이게 저 신고에도 나와요. 신고에도 이게 유사한 표현이 있는데, 그러니까 하지 말고, 어쨌든 이 화기운이 이렇게 몸에 차게 되면은, 이게 기가 좀 제대로 이렇게 순행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저 치게 된다. 그런 것이고, 그게 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 내가 좀 이렇게, 저 뜨거운, 이제 심적인 거거든. 심적인 건데, 여러분, 저는 저 한국 문화저널이라고 인터넷 신문을 하는데 제가 태어나서 법적으로 벌금 낸건 그게 딱한 번입니다. 명예훼손죄. 근데 사실 즉시 명예훼손도 벌금을 내야 돼. 그거는 이 세상에 대한민국밖에 없더라고. 나는 사회 고발을 했는데 사실 얘기를 했다 해도 니는 명예훼손이 벌금 들어오는 거. 그저 150만 내서 없는 돈에 그거 안 내면은 그 강제로 거기 저 뭡니까? 가가지고 노역을 해야 돼요. 얘기 왜 했지? 자, 고소를 하게 되면은 고소장도 서고 하지 않습니까? 신경을 많이 써야 되잖아요. 저놈을 내가 저 어떻게든지 내가 저그 걸어가지고 혼을 내줘야 되잖아. 벌금도 맞게 하고 해야 되는데, 막 그런 생각으로 하다 보면 꽉 막혀. 막혀. 막 밥을 먹어도 막 이제 잘안 내려가 소화도 안 돼. 저 의학적으로는 잘 설명을 못합니다. 저는 의사 아닙니다. 내과 의사 아닙니다. 자, 그런데 아이고 막 그까이까. 자,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지만 내가 그냥 이소 취하해 줄게. 취하를 딱 하잖아요. 그 순간 얘기가 터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도 살면서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화기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은 심적인 게 맞고, 근데 이제 뒤에는 제가 동의하지 않는 게 있어요. 주화인마라는 얘기들 많이 하고, 겁을 주니까. 자, 그런데 화기운이 그렇게 됐을 때는 좀 마음을 좀 이렇게 잘 써보자. 제가 예전에 이런 거는 실제 있습니다. 기가 머리로 치는 경우는 있어요. 제가 한때 좀 심하게 저 지식 이런 거를 많이 했어. 그래서 1호흡 한번 5분 정도 막 이제 반복을 했거든.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누구는 뭐 물속에 들어가 3박 4일 있는다 하는데 저는 그런 꼴은 본 적이 없고 그런 머리 쪽으로 기운이 이렇게 치 오는데 이게 보통 이게 곤란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때 우연히 저기 들은 얘기가 원로 탤런트죠. 최보람 선생님이 젊었을 때 이제 그런 유사한 어떤 그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 그래서 이불을 막 수채 올려놓고 제가 거꾸로 원산 폭격을 하듯이 해가지고 머리를 그 안에 집어넣고 있으면 이게 머리가 조금 안정이 돼. 그런 게 신기하잖아, 그지? 막딴 것만 진동하고 막이 방언하는 게 신기한 게 아니고. 자, 그런데 그런 경우 이제 수련을 하다 보면은 이게 지나치다 보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나치지 않게 적당하게 하면은
일반인들이 그렇게 기가 위로 뜨거나 역상하거나 그다음에 화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곤란을 겪지는 않을 겁니다. 누구나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기질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선은 많은 세력이다. 경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화기운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잘 그냥 간수를 잘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기운이 위로 이렇게 저 친다든지 뭐제 어떤 경우처럼 막 입을 쌓아놓고 막 머리 막 처박아놓고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죠? 근데 의식을 어떻게 합니까? 의식적인 거니까 좀저 다른 곳에 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아랫배에다 지그시 힘을 주보세요. 이 정갑입니다. 계속 더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어쨌든 그런 어떤 처치 방법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 분들이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그 두한 쪼갤이라 하잖아. 그죠? 그럼 머리는 시원하게 발은 떳떳해야 되는데. 그죠? 아랫목에. 근데 여기가 뜨겁다 이거지. 여기가. 그러면은 불은 무엇으로 이렇게 중화를 할수 있습니까? 좀 그죠? 물이 거기거든. 물로 불을 끄잖아. 좀찬 곳. 찬 곳, 좀 이렇게 서늘한 곳에 좀 간다든지, 그렇죠. 근데 이 마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는 것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화기가 차가지고 이 머리 위로 기운이 위로 치는데 그건 제가 경험을 했다고 했죠. 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이 마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이제 마가 침입을 한다. 그것도 옳은 표현은 옳은 건 아닙니다. 마는 세력이고 그건 단순히 어떤 기운적인 겁니다. 외부적인 기운과의 어떤 관계성입니다. 화기로 해가지고 위로 치게 되면은 이쪽으로 자꾸 치게 되면 병이 되는 거예요. 마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마는 세력이니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 흔히 신병이다, 뭐 빙이다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기운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어떤 정신적인 것에 이렇게 병이 있을 때 정신병이라 하잖아요. 그렇게 병적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위를 친다 해가지고 마가 들리는 건 아니다. 마가 세력이지만 아무한테나 그렇게 들리지도 않아요. 자, 마에 휩쓸리기 위해서는 가르쳐 드렸어요. 사땐 방법론 어떻게 사땐 기운이 접해지고 그 세력에 가까워지고 내가 그런 세력이 되는 거야. 유유상종이다. 자, 그래서 이런 기운적인 것으로 해가지고 어떤 병적인 경우가 많다. 현대 사회에서 많다. 그리고 어디 가면 뭐 신들렸다 하고 막 신고대락하고 막 그럼 뭐 장군이 온다 하고 옥황상제 온다 하고 이래. 그럼 사람들이 뭡니까? 이게 무지하다.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되고. 사회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 재미삼아 하는 얘기. 자, 네 신병이네 하면 다들 좋아해요. 그런데 네 빙이네 하면 다 싫어해. 왜 그렇습니까? 신병이다 하면 나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내 책임이 아닌데 신이 와가지고 막 나를 자꾸 그렇게 한다 이거요. 그러니까 내 책임이 아니니까 신병이다 하면 좋아해. 그런데 네 빙이네. 그 다음에 내가 저 앞에 앉혀놓고 직설적으로 네 정신병이네 이러면은 막 기분 나쁘다 하지. 왜?
지 책임이 되죠. 자, 그래서 기라는 것을 기술적으로 해 가는데 제가 저 잡아 드릴 겁니다. 방향을, 이 마음을 잘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면, 자, 다 내 탓이요. 다 내 탓이요. 다 내 탓이요. 자, 그리고 저 초학이신 분들, 그죠? 기술적인 것 조금 해야 되니까 양손을 이렇게 뭡니까? 합장을 하듯이 해가지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밀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고,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합장을 한 상태에서 이렇게 힘을 더 줘보세요. 더 피가 모이잖아요. 피가 모이면 기가 어떻게 됩니까? 모입니다. 모이고 어떻게 됩니까? 진동이 옵니다. 진동이 오고 그걸 전혀 무의식적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의식이 관계합니다. 관계해가지고 그게 뭐 위아래 방향으로 막 그렇게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게 신기한 게 아니다. 자, 그리고 진동 그거 저 재미 들려 자꾸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라는 이 저 존재의 주인이 아니고, 그죠? 그게 약해지면 객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한다. 그때 좋지 않은 외부 기운이 접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는 본인들 몫이니까 잘 체크해서. 그럼 나중에 저 나한테 선생님 저 영상 보고 해가지고 내가 그랬대요. 책임지라 하지 마. 그 내 책임 안 져.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mm